거기가 뛰어차 띵동띵동 안녕하세요 배꼽 빌라입니다. 저 며칠 전에 올린 생선을 베고 자는 영상이 너무 뜨거운데 우리 승진이가 또 화가 잔뜩 났어요. 이불에 비린내가 다 배려가지고 지금 다 버렸다. 니네 이거 어떻게 보상할 거냐. 그래서 오늘 제일 비싼 장어를 진짜 사줘보겠습니다. 박수.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. 한번 출발해보시죠. 고고 고고 장어 사러 고고. 장어 있어요? 장어? 장어 있는 장어. 오늘 승진이랑 같이 목욕할 친구들입니다. 신나게 전기 냉장고야 거기야 뛰어차. 자 여러분들 승진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. 그때 일이 너무 미안해서 지금 승진이한테 밥 먹자고 뭘 집으로 찾아간다고 얘기를 해놨거든요. 지금 바로 올라가서 같이 목욕을 한번 시켜보시죠. 레츠고. 야 그리고 너 가 의심받아. 아까 보내줄게. 계속이야 전기 냉장고야. 초소형 액션캠으로 몰래 지금 진입하겠습니다. 내가 행진이 정신 나가게 할 테니까 그 틈을 타서 화장실에 다 설치. 야 힘이 장난이 아니야. 조용 좀. 아 조용 안 해도 되나? 이거 어디다 돌리지? 이 새끼 비번 안 바꿨을 거거든? 눌러봐야 돼. 비번을 안 바꾸라는 거야? 야 배를 눌러라. 아 집에서 담배를 피면 미친놈 아니니? 심지어 봐. 뭐야 입을 새 거로 싹 바꿨네. 비린내가 내 방인지 노량진지. 야 밥 먹었어 너? 밥 먹었지. 내가 뭐 쓰는 건 밥. 그래 오늘 맛있는 거 사줄게 우리가. 시켜 먹자. 아니 아니 손님이 오늘 뭘 대접한다고. 아니 TV도 좀 끄고. 무슨 대접이야 이거. 아 좀 뭐 좀 대접 좀 해봐. 찬물이라도. 님 마이로. 아니 형님 나는 형님이 저희 장어집을 오픈했어요. 아. 장어집 오픈해가지고 형님 저번에 나 장어 안 먹는데 잘. 예? 장어 잘 안 먹는데. 왜요? 야 정력이 좋은 걸 먹어. 쓸데가 없으니까. 아 귀여워 아주. 귀여워. 머리 부딪혔어 여기 일어나면서. 애서 오늘 실컷 먹어요. 빨리 가자 배고파. 아 시켜 먹자. 장어 오늘. 야 니네가 사줄 거면 제대로 사주지 뭐 아는 형님 가. 아니 그것도. 제가 그 형님한테 투자한 게 지금 몇십만 원이에요. 그거 오늘 뽑아봐. 아니 우리 원주가 사 먹을 거야. 아니 잠깐 딱 와서. 아 와,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진짜로. 빵 먹고 술을 한잔 하자. 한두 번 안 했나? 아 더러워! 현아! 네? 보일러 좀 켜줘. 현아! 네? 보일러 좀 켜줘. 예 눌렀어요. 맛있어! 장어를 가져오래. 아 내 눈! 아. 야 차에 좀 갔다 올게. 보일러 켰어? 예. 보일러 켰어. 아예 안 가도 되겠다 참. 아 추워 뭘 가. 아 안 갔다 와도 되겠어. 아 안 갔다 와도 되겠어. 왜? 아니 차 간단했는데 너 추워 그냥 가면 되겠어. 안 가도 아니 확실히 많이 껴보셨네 집에서 장갑을. 아 우리 이거 슈퍼에서 있는 사람한테 먹었나봐. 아 뭐 됐어 나가서 먹어 나라. 어? 야 건배지 마 뭐. 안돼요. Nope. 왜? 아 음료수 먹는다고요. 음료수. 아. 왜 이렇게 힘이 좋아? 뭐야? 왜? 아니야. 먼저 넣을게. 왜? 아니야.
부어버리고 부어버리려고 부으라고 부어 다 부어 그냥 지금 맛 어때요? 그래도 장어 선물해줬는데 우리한테 감사하다는 인사, 감사 인사 한번 남겨주세요. 구독자분들이 혹여나 내 알몸 볼까봐 나는 좀 겁나. 아 근데 지금 그 영상 지금 편집자 그 친구가 지금 영상을 보고서 보수를 두 배로 올려달래요.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지금 알몸 보는 게. 이해한다 이해해. 자 띵동띵동 구독자분들께 인사. 띵동 띵동. 띵동 띵동. 배꼽 빌라. 배꼽 빌라. 배꼽 빌라, 배꼽 빌라, 배꼽 빌라, 구독.